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원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태경 케미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6890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30일 오전 11시 5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태경 케미칼이 갑작스럽게 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서 요놈이 뭔가 하고 봤더니 어제 찍은 종목이네요. 자, 어제 뭐 찍고 나서 사실은 뭐 잠깐 눌렸고, 그런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가져오면서 이 수급이 좀 대량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늘리는 것도 자전거래가 엄청 보이네요. 자 태경 케미칼 한번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잠깐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시가총액 1000억이죠. 그리고 유통비율 1100만 주 40%한 4500만 주 있네요. 자, 그런데 어제 거래량 얼마나 터졌나요? 자, 어제 터진 거래량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700만입니다. 자, 1100만이 400만의 4배예요, 4배. 지금 381.69%. 이거 보이시죠? 거래량 381.69%. 갖고 있던 물량에 벌써 뭐 엄청난 수가 터졌기 때문에 자, 요 정도의 움직임이 있으면 이 위에서 뭐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자전거래가 엄청 들어갑니다. 지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대량 물량을 자기들이 호가창에 걸었다 빼고 걸었다 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고 다른 계좌로 받고 이 난리 브루스를 치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수급이 움직이는 걸 봐도 그래요. 뭐 1500주, 1220주, 1197주, 뭐 2154주, 와, 뭐 2276주 계속 지금 1500, 1258주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품절주 천만 주짜리 종목에 유통비율을 따지면 400만 주, 500만 주짜리 종목에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꼬리를 내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주식적으로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터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어느 부분에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뭐 쿠팡이든 뭐 여러 지금 업체들 무슨 신선 배송인가 뭐 그런 이제 배송 업체들의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가면서 여름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 신장에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뭐 액체 탄산가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액화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쓰이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화학 소재 기업으로서도 어느 정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 뜨는 상황에서 그런 수혜도 사실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결국에는 뭐냐면 종목을 정말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고 뭐 알면 좋죠. 근데 알아도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급이라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이한 종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EDGC를 올리려고 하면 시젠, 뭐 수젠텍, 랩시돔에서 당연히 이건 섹터를 움직이면서 움직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러면 수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내 종목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는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젠액신, 젠앤바이오, 한독, 바이넥스를 왜 계속적으로 같이 언급을 드리냐면 아, 그놈들이 수급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어떤 시기에 딱 맞춰서 그것도 오후 2시쯤 딱 들어와요. 대부분 많이 그런 시간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요. 태경 케미칼은 이제 지금 여름 관련해서도 뭐 신일전자, 파세코 뭐 이런 종목도 있지만 신일전자가 점점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지금 태경 케미칼은 가볍기도 하고 지금 자전거를 통해서 많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